왜? 왜 뭔데? 수영을 너무 못해서 안 된대요. 여기서 잠깐 시간을 5분 전으로 돌려봐요. 수영 실력만 믿었었는데 발등 찍혔네. 이게 흐르는 게 눈물인지 바닷물인지 짜다. 여기 왜 이게 다 수영해서 와요? 아, 다이빙 하면은 수심이 예. 4m에서 5m 정도 나오는데 예. 여기까지 수영해서 못 오는 실력이면은 물에 빠져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힘으로 장비 어떠한 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수영으로 해서 와야 됩니다. 자나 깨나 안전 제일. 철없는 어른들 특히 명심해요. 힘들지 않으세요? 네? 우리한테는 힘 안 돼요. 힘들어. 건너오시는데요?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영 한번 하세요. 벗어놓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0년 송도해수욕장배 다이빙 콘테스트. 네, 100% 현장 섭외했죠. 참가 자격은 관찰팀 마음대로. 부산 앞바다를 주름잡는 3인 3색 각기 다른 매력의 선수들이 아주 불꽃 튀는 대결을 벌입니다. 아, 우리의 일반 선수 입수 자세 완벽하죠. 끝까지 몸에 긴장을 풀지 않고 아 정확해요. 일자 라인 유지합니다. 허벅지를 쫙 때려주면서 들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살짝 아플 것 같아요. 여심 강탈 2번 선수. 왠지 모르지만 자꾸 응원해주고 싶네요. 파이팅. 아 같은 남자가 봐도 멋져요. 네, 열렬한 반응과 함께 입수한 3번 선수. 저 높은 예술성 점수 1위에 랭크됩니다. 아, 또 그런 점 들어간다. 그럼 멋지게 들어갔다. 거기는 안 나와야 돼. 물살이 안 치고, 물방울 안 치고. 그래, 바로 빠져야 그게 멋쟁이지. 하모! 멋쟁이 중에 최고 멋쟁이! 부산 사람이 아이가! 바다에 예. 다이빙 할 수 있는 데가 있는 게 요 밖에 없잖아요. 직접 할 수 있는 게.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런 시설이 아니고 예. 아주 철골로만 간단한 시설이었죠. 그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이때도 요 가서 다이빙하고 했죠. 그 이제 시설을 잘 갖춰놓으니까 예. 사람들이 많이 요도 좋아졌죠. 들어가면은 예. 재밌습니다. 다이빙 해가지고 들어가면. 그 느낌이 네. 쾌감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송도 사람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해상 다이빙대. 반짝반짝 빛나던 그 시절 속으로 풍덩 빠져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송도 4대 병호를 완성시킬 마지막 퍼즐. 이름부터 낯선 포장유선을 찾아서. 근데 포장유선 얘기인가요? 하여튼 인복하는 타고난 일본 요원. 뜻하지 않게 귀인을 만났으니 과거에 포장 유선을 운영하던 분이시란다. 이 엔진이 물이 조수 감마차가 많아가지고 물이 빠질 때는 이제 엔진 땅에 대버려. 그러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실. 그래갖고 이제 제트배트로 바꾸신 거예요? 예. 예. 사람이 직접 노를 젓도록 만들어진 뱃놀이용 배, 포장유선. 1960년대 케이블카와 함께 송도의 필수 관광 코스로 유명세를 떨쳤어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익스트림 제트보트가 그 명맥을 이어가는 중. 한마디로 4대 명물의 멤버가 교체됐다. 요 말씀. 반가운 소식에 먼 길마다 안고 달려왔다는 사람들. IT 강국 대한민국 아무튼 정보력 하나는 끝내줘요. 미리 오기 전에. 오기 전에. 네, 오기 전에 이제 타려고 스케줄을 잡은 거죠. 어떨 것 같아요? 기대가 크죠. 처음 타는 거니까 특히 어린 친구가 타고 네. 싶어가지고. 네. 우리 어린이 그렇게 신나요? 타기 전에 못 푸는 거예요?
화끈하게 몸풀었다면 이제 슬슬 결전에 대비할 차례. 재밌겠다. 갑자기 분위기 우천 모드?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뜬금없이 웬 우비? 안 입으면 왠지 뼈저린 후회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슬픈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 없어요. 바닷물 튀어서. 아. 이게 이제 바다 위에서 한 70km. 70km요? 네. 어마어마하게 빠른 배 있었어요. 이왕지사 떠난 몸 화끈한 영상 부탁해요. 진아 화이팅. 진이 약간 지금 무서움이 왔어. 카메라 범위와 손을 흔드는 여유까지. 하지만 본 게임은 지금부터. 자, 소리 질러. 했는데도 악소리 절로 나는 강력한 스피드. 오늘 제대로 물 만났어. 아버님 대신 아! 이만해선 성이 안 차셨는지 무언의 수신호를 보내는 선장님. 최고 속도에서 급브레이크. 자, 뒤집어질 준비 되셨습니까? 마지막에. 우리 아버님 유체의 탈 챌린지 중이신가요? 아버님 전 이해해요. 딸만 좋으면 됐지 뭐. 아, 잘 찼습니다. 어제 생각했던 그런 건가요? 아, 300%, 300%. 어땠어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한 번 더 타보고 싶어요. 'Cause he saw the crazy driving from the cable cars. Yeah. There was like shoo shoo. Yeah, so we decided. Yeah. 부산 앞바다에 와락 안기고 싶은 그대여, 성도 해수욕장으로 오라. 이곳이 바로 해양 레저의 천국 일지니.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 스피드 웨건 보트부터 없으면 석판 바나나 보트까지 방구석 1열 차지한 당신을 위해 골고루 준비했어요. 재밌어요? 관찰 가라사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다이빙 때 그리 데이고 또 나온 8번 요원처럼. 고생 못하는데? 아, 이거 균형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허나 이미 엎질러진 물. 데자뷰 같은 이 상황, 지금 흐르는 게 눈물인지 바닷물인지. 얘들아, 우리 8번 요원을 부탁한대. 이번 관찰의 피날레를 장식한 극한 체험. 어찌저찌 무사히 돌아오긴 했는데 갑자기 뒤통수가 싸해지는 묘한 기분. 아니, 어디 갔어? 야, 이거 없어졌어. 야, 이거 어디 갔어? 야, 이거 없어졌어. 야, 이거 없어졌어. 어디 가긴, 여기 있지. 관찰팀의 신스틸러로 거듭난 8번 요원. 앞으로의 활약 기대합니다. 아니, 재미있는데 재미있는데 타다가 한 명이 없어져요. 어디 갔어요? 돌아온 4대 명물 그리고 돌아온 8번 요원. 라임이 입에 쫙쫙 붙네. 붙어.
4대 명물의 귀환으로 옛 명성을 되찾은 송도 해수욕장. 이 여름 다시 돌아온 송도의 추억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라며 관찰 종료.